민생회복 지원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지금 반도체 투자를 뭐 확대하느니 뭐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되느니 한다는데 문제는 내수가 심각하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 위기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들이 또 지방 경제,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진작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오늘 내일 폐업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지원 효과,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골목에, 지방에, 지역에 소비를 촉진해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 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또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 때문에 또는 소득 감소 때문에 또는 매출 감소 때문에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 소득 지원과 매출 지원,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 하시면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집니다. 왜 안 합니까? 저희가 정부 여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